이게 이제 세계적인 잘 나가는 기업들 이제 뽑아놓은 건데 여기 뭐 다 가시죠?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겠어요? 마술의 마법의 성 저게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중에 이제 뭐 당연히 유명한 게 이제 아마존이죠. 지금 아마존은 너무 유명해, 너무 세서 아마존이 해운사가 나왔어요. 아마존들하고 웹스터에 올라갔어요. 뭐냐면 아마존 네 업종에 아마존이 들어왔다 이게. 넌 망했다. 그게 그런 뜻이야. 아마존들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아마존은 A부터 G까지 전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만들었고 그때 이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지금 구글이 지금 뭐 아마존한테 안 되죠. 영원한 승자는 없어. 또 아마존을 이기는 게 나올 건데 난 그게 한국에서 나올 것 같아. 한국에 BTS 나왔잖아. 기업반 BTS 왜 못 나와? 뭐 노래하고 춤만 추나? 한국 애들이 엄청 우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 헬조선? 여기 지옥이야? 나가봐. 지옥이 어딘 줄 알아?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외국 여행 해보면 다 알아요. 우리 마누라 아니 집에 이 연장한 이태리 될 것 같더니 3일 만에 돌아가지 못 살겠대. 불편해서 어? 못 살겠지 당연히. 라면 안에 끓이는데 1,000원 달래. 물 끓이는데 와이파이 하나도 안 돼. 공중화장 돈 내야 돼. 미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들이 그런다고. 나가보면 알아요. 아무 나라나 가봐. 우리나라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 편리하고 살게 잘 된 나라가 없다고요. 그죠? 그 디즈니랜드라는 회사는 남을 기쁘게 하는 회사니까 남을 기쁘게 하려면 지는 울어야 돼요. 코미디언 실이 원래 가수보다 군기가 엄청 센 거예요.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본인이 피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단어를 만들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사전을.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예, 이매진하고 엔지니어를 합친 거죠. 이매진이어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예, 이매진이라는 단어가 멋있죠. 이미지로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사자하고 똑같죠. 마음심 있는 거. 위에는 모양상자죠. 그래서 마음에 상을 맺히는 거지. 마음이란 카메라에 이미지 센서로 딱 붙이면 상상해.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생각하다는 뜻이 어원상으로. 공짜 보세요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뭐 연결이 키워드예요. A부터 G까지 26개 중에서 C가 화두예요. C. 커넥티비티, 커넥션. 구글이 하는 구글 커넥트라는 게 전 세계 파티인데 그게 구글 커넥트예요. 그러니까 연결. 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랬는데 지금은 I'm connected to therefore I'm 그래. 나는 연결되어 있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완전히 시대가 그런 거죠. 이 드림 소사이어티를 영어로 이제 컨버지노믹스라고 합니다. 컨버전스 이코노믹스라 해가지고 그런 시대죠.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배하고 인간은 노예가 될 거냐. 이 중에 70%는 노예가 된다고 봐요. 근데 30% 인간은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가질 것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바뀌어야지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식으로 살면 안 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구멍을 파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우물 팔면 먹고 살았죠. 그걸 전문가라고 그랬죠. 전문가. 전문가를 뭐라 그러냐면 요새는 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프로페셔널 핸디캡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더 그걸 이제 영어로 아이형이 이제 그래. 아이. 영웅 아이 있죠. 한구멍 팠다 이게. 나쁜 거 아니야. 한국 높은 놈이면 어떻게 살아.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다에 T자를 써가지고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T자형 인재라서 T. I형 인재 시대는 끝났고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T자형 인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 전문성을 갖고 넘나드는 거. 이게 이 여자가 이제 소피아죠.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추상화 경매에 나왔다 그랬죠. 추상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요게 요겁니다. 밑에 이거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이 핀란드 5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 교육의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가 작년에 발표했어요. 앞으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때려부시겠다. 이미 때려부셨어. 우리처럼 영어 수학 이런 거 안 해. 문제 풀이로 나와. 제이타 대전을 논하라. 그럼 애들이 모여서 이제는 일본이 왜 항복을 안 했는가, 독일은 왜 했는가, 미국은 어떻게 참전했는가 이걸 전부 연구해.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 안 된다니까. 옆으로 광해.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았다면 얘는 횡으로 가는 거야. 종과 횡을 넘나들면 그게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세요? 종횡무진이. 우리 제가 늦둥이 났는데 이놈이 두 살 때부터 제가 사자성어 나서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 뭘 알겠어.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물어봐. 그럼 2판 4판 그럼 뭐가 그래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많이 알아.
만약에 얘가 언제 어떻게 쓸지 잘 몰라 이놈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지가 초등학교 됐는데 3학년인가 뭐 뭔데 담임 선생님 왔는데 이제 여전 다 여자야 또 그것도. 선생님 오자마자 애들한테 얘들아 이쁘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했어요. 선생님 이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또 사고를 친 거야. 사자성어 미인 박명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뭐 결국 뭐 부모님 호출 왜 뭐 엉망됐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랬더니 아빠 사필귀정이야 딱 그러더라. 죽이잖아. 그죠? 내가 우리 그 여 자기 자식을 머리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한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벽한 건 언어는 없어. 언어라는 건 원래 랭귀지라는 건 생각의 집이라. 독일에서는 하우스 오브 싱킹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사는 집. 말 잘하면 달라. 말 잘하면 약장수라 그래. 말 하나도 못해도 돼. 달변이 눌변도 감동을 주는 건데 언어는 달라. 언어는 생각이라고. 언어의 한계는 그 삶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를 못한다는 건 머리가 텅 빈 거지 뭐. 욕할 땐 독일어가 최고고요. 연애할 땐 프랑스어가 최고고. 노래할 땐 이태리. 어? 그죠? 깊이 있게 말할 때는 사자성어. 논문은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